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습니다. 저 맞은편 차가 한 대 오네요. 앞에는 스테렉스가 한 대 있고요. 집차랑 교행해서 가는데,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스테렉스 후진했어요. 자, 여기서. 스테렉스 여기서 우회전에 들어왔습니다. 풀박차는, 아, 여기 오는 차 때문에 그래서 좀 양보해주나보다 저 차 지나면 지나가겠지 생각하고요. 그리고 풀박차도 맞은편에서 집차. 집차랑 교행한 다음에 스테렉스 앞으로 쭉 빠져줄 걸 생각하고, 그 뒤에 쓰는데 후진등. 꿍. 이번 사고, 아직 후진할 때 뒤를 봐야죠. 그리고 후진등도 하나밖에 안 들어왔네. 이거 상대 100% 잘못 아닌가요?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얘기한답니다. 앞차가 잠시 정차했고요. 브레이크등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차가 후진 들어왔으면 제가 뒤에 다른 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오! 하는데 뿡! 들이받았어요. 예.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0대 빵이 된다. 풀박차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라고 의견 주셨네요. 100%가. 저는 100대 빵 아니고 풀박차에게도 한 10 내지 20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바짝 붙지 않았나요? 저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떡하십니까? 저 앞에 스테렉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멈출 때 여기서 요차 교행하고 한 여기쯤에 서 있어도 되지 않나요? 여기쯤에만 서 있었으면은 상대차가 후진 들을 때 빵빵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더 바짝 가죠? 네, 왜 이렇게 바짝 가죠? 계속 가잖아요. 아, 물론 저 차가 뒤로 오는 거네요. 예. 뒤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앞에는, 저차 후진등 들어왔을 때, 이때, 요걸 보세요, 요거. 모서리. 모서리까지. 불박차도 좀 앞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잖아요, 불박차가. 좀 뒤에 멈췄더라면, 앞차에 후진등 들어왔을 때 불박차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서 있는 차라 하더라도, 앞차랑 간격을 좀 두고, 신호 대기할 때는 앞차에 바짝 붙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저런 주택가 골목길, 저런 좁은 이면도로 주차된 차가 있을 때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조금 비켜주기 위해서 후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앞차랑 간격을 저기서 누가 거기 끼어들어오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5m 정도 뒀으면 옆에 지나간 집차 있고 내가 비켜줬고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멈췄으면 상대차가 후진 들을 때가 빵 해줄 수도 있었죠. 다만 저 앞차도 후진하려면 비상등 켜고 천천히 비상등 먼저 켜주고 조금씩 했으면 뒤차가 빵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후진한 거 큰 앞차 잘못했어요. 저는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도 한 10 내지 20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진행할 때도 앞차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멈출 때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차의 거리를 좀 두고 한 4, 5m 정도 여유 두면 다른 차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고요. 제 의견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100%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앞차랑 거리를 좀 두고서 차를 세우십시오.